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복을 북만산 무덤이요 부기문장 설대없다. 황천계획을 면할 소냐 오라 이내 몸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국토에 상나가 정구이도를 사람마다 다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해 만큼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자기 객반 대인 접하 일체 처 일체 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봉봉하고 천진면모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번 깜짝할세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형 분명한 이 마음을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지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육칠십 늙은 가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던 생각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되 일년 만년 되게 하여 할 지경에 대우하기 가깝도다.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이 아니며 석가열에 이 아닌가 점도 않고 늘도 않고 커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개지르하고 열반질락가리 없다. 지옥천당 봉봉하고 생사윤회 본래 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여운이 인가 맞춰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 만사 망각하고 수윤 반과 지내 가되 빈대같이 떠돌면서 유연 중생 제도하면 보불운도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월력을 팔아여서 황수불하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먹어 빈병그린 팔지 말고 온색신 생각하되
덕풍같이 관들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혜태심을 내지 말고 허령한 이네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이 생각하여 팔풍호역일세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대산같이 서나가세 어떤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헛보내고 늘른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때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탈이 사지백결 오려내고 머리꼬를 쪼개낸들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지옥과 저축생에 나의 신세 참목하다 백천만겁 차타하여 다시 신 망연하다 참선자라 저도에는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알도 않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아사수 신통묘요 이미 쾌나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찌어뜨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는 날에 당도하니 부족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깐을 아껴끊을 나는 너의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참오는 것 성과하여 송곳으로 찔러끈을 나는 너의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든 나는 너의 방일한 고무명 없이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다니 오호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아니더고 굳이 저도 조심 많고 심상히 지내가니 혼미한 이 마음을 의하여 인도할고 쓸데없는 탐신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분별 날마다 분조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고 지각 없는 전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제 죽을 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계행 소분복도 도무지 허사로세 오라 안심하다 이 글을 자세 보아 하루에도 열두 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펴놓고 시시때때 경채 가서 할 말을 다하려면
해목소의 부진이라 이만 적고 거치오니 부디 부디 깊이 아서 다시 할 말 이사오니 돌장성이 악이 나면 그때에 말할 때요. 참된 수행의 길을 일러주는 경어스님의 참선곡. 지금까지 팔공산 아미사 덕현스님의 독경으로 함께하셨습니다.